지난 에피소드에서 컴포넌트 1, 2, 3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4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 두 개가 남아있어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내용이 4번에서는 이렇게 밑에 뷰입니다. 근데 스테이트풀이고 프리로드라고 하는 게 붙어있어요. 스테이트풀은 스테이트풀인데 프리로드가 왜 붙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iv가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가 있습니다. id가 1번, 2번, 3번이에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개가 있고, 그런 다음에 받는 컴포넌트도 보시면 컴포넌트는 이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프리로드 뭐라고 타겟이 있고, 이 id입니다. 여기서 프리로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여기 이 마운트 업데이트 다음에 있는 프리로드예요. 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opdesmount와 업데이트와 그리고 프리로드가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어요. 자, 어떤 형태의 이 그림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4번이잖아요. 자, 4번을 출력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4번을 뚫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과 같은가요? 그죠? 자, 똑같은 이니셜 타이틀, 이니셜 타이틀에서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세 개가 구성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팀 주피터를 하고 셋 버튼을 클릭하면은 얘만 바뀔까요? 아니면은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뀔까요?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되겠죠? 다시 코드 여기 있고, 얘가 컴포넌트 코드이고, 얘가 프리로드이고, 얘는 라이브 뷰 코드입니다. 코드만 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셨나요? 팀 주피터 위에 것만 바뀌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기 제가 iopod에서 마운트 업데이트 프리로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됐나요?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 있고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로드가 한 번 나오고 업데이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 11337입니다. 똑같이 11337, 11337 다 11337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벤트 어디 있나요? 랜덤 마운트 여기 있어도 한 번 아요 put 얘는 라이브 모듈 부분이고, 여기서 IO inspect self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게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보다시피 같습니다. 라이브에서 11423, 다음에 마운트 한 번, 두 번, 세 번이 다 11423, 그죠? 이 마운트 세 번은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컴포넌트의 마운트 세 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프리로드가 한번 나왔습니다. 프리로드가 마운트 다음에 프리로드 있죠? 여기에 프리로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가 아니죠. 밑에 있죠. 그래서 프리로드하고 셀프하고 이 리스트 오브 어사인즈를 제가 이렇게 여기 아규먼트 그리고 프리로드에 전달되는 아규먼트 내용을 한번 출력을 했어요. 그 출력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죠? ID와 타이틀. ID 타이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나 둘 세 번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프리로드 업데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프리로드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요? 그죠? 요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마운트는 세 번이 호출되었는데 업데이트도 세 번이 호출되었는데 프리로드는 한 번만 호출되어 있죠. 그죠? 이 프리로드를 하나만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이 프리로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얘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프리로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뭐냐니까 만약에 채팅방에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으면은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고 1만 명이 채팅방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다시 1만 명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요즘 유튜브에 뭐 실시간 유튜브의 채팅창 보면 그렇게 막 열려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 새로 추가된 만 명은 이전에 그 대화방에서 전개되었던 대화 내용을 다 전달받아야지 알 수가 이전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만 개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되나요? 만 명에게 다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프리로드해서 이전에 있던 대화 내용을 몽땅 끌어서 프리로드에다 담아놓고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그 프리로드를 던져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딱 한 번 고생되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 채팅방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추가된 시점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가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단지 비유를 하자면 여러 명의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같은 기본 데이터, 베이직 데이터를 동시에 던져 보내줄 때 그럴 때 쓰이는 방식, 그게 프리로드 방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한 횟수를 한 번으로 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네 번째 예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눌렀네.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무슨 내용이 바뀌었는지 볼까요? Stateful이고 그다음에 SendSelfComponentLiveView 이름에 다 적혀 있죠. SendSelf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얘도 모듈이잖아요. 모듈이고 얘도 모듈이죠. 그죠? 모듈이고 그런데 모듈과 모듈 사이에 통신이 가능한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이 말이에요. 원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은 프로세스예요. 부모 모듈과 자식 컴포넌트가 같은 프로세스이니까 어떻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지도 않죠.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을 캐치하는 펑션을 컴포넌트에다 두면은 컴포넌트에서 캐치라고. 그렇지 않고 부모에다 두면은 부모가 캐치라는 거죠. 그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고 ID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자, 핸들 인포머가 녹색이 되어 있어요. 얘가 뭘 하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 타이틀 있고 피닉스 서브미트 한 다음에 피닉스 타켓 다음에 ID만 적혀 있어요. 피닉스 타켓은 이 서브미트의 셋 타이틀을 처리를 할 모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별다른 말이 없이 ID만 달랑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운트와 업데이트와 핸들 이벤트에서 셋 타이틀 받도록 구성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타겟 얘가 누구냐니까 얘가 결국 얘잖아요. 얘. 그죠? ID만 달랑이죠. 그죠? 얘입니다. 자기 자신이 처리하도록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셋 타이틀은 처리가 데이터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보내냐니까 자기에게 이런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업데이티드 타이틀 이죠. 제목이 만약에 우리가 핸들 인포에서 업데이트 타이틀을 이 핸들 이벤트 밑에다가 새로 펑션을 만들어 두면은 바로 컴포넌트 모듈에서 요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그런데 요 업데이트 타이틀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들 인포 펑션을 어디다 뒀느냐니까 부모 펑션, 부모 모듈이죠. 부모 모듈에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가 처리하는 겁니다. 어차피 프로세스는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이니셜 타이틀 팀 주피터. 똑같이 팀 주피터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동작을 하는데 이걸 누가 처리를 했느냐니까 바로 부모 모듈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 모듈. 컴포넌트와 자식 모듈과 부모 모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셀프입니다. 셀프.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셀프로서 지칭하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펑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부모가 처리할 수가 있죠.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컴포넌트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 있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이게 한 대략 1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그걸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같이 한번 보죠. 이게
스테이트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브 뷰가 부모 모듈이고 라이브 컴포넌트가 자식 모듈이에요. 근데 얘 둘은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이 부모 모듈인 라이브 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스테이트리스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서 처리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핸들 이벤트, 핸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렌더 펑션하고 호출되죠. 렌더가 라이브 컴포넌트로 호출하죠. 라이브 컴포넌트는 마운트를 업데이트 렌더. 이 순서. 이 순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 두 번째 우리가 스테이트 풀이라고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냐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자식 컴포넌트, 자식 모듈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 이벤트에서 렌더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라이브 컴포넌트의 초기 뭐 처음 스테이트 처음 화면 모습은 라이브 뷰가 마운트하고 렌더하고 라이브 컴포넌트로 호출했을 때 처음에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모습은 라이브 컴포넌트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스테이트 풀 한 방식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크리에이팅 모달 라이브 뷰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뭐예요? 요 다큐먼트 중에서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 지금 요 부분은 또 라이브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도 여러분 틈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서 봤던 요 부분 있잖아요. Creating a Modal Live View, Live Component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원래 공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Index Auto Scroll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컴포넌트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 모달 라이브 뷰 컴포넌트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